오늘의 다른 미션! 자동차를 장판으로 꾸며주세요! 미션이요? 네. 바로 저겁니다. 너무 기재. 많이 당황한 눈치인데요? 멀리서 문제 자동차가 들어옵니다. 자, 미션을 설명드리자면 이 자동차 안을 깔끔하면서 고급스럽게 장판으로 꾸며주시면 되는 거예요. 달인, 일단 한번 자동차를 살펴보는데 나오는 건 한숨뿐. 장판 깔면서 네. 진짜 네. 차 안에 장판 깔라는 사람은 또 처음인 것 같네요. 하지만 달인 사전에 포기란 없습니다. 굴곡 많고 좁은 차 안을 어느 정도 정확히 맞추느냐가 관건인데요. 너도나도 이런 광경이 신기할 따름이고. 호텔식으로 호텔 방을 만들라 하나 차가 아니고. 아 이쁘게 나올 것 같아 저는. 아 근데 이거 이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제작진 머리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달인. 그로부터 10시간 후 과연 그 결과는? 달인. 아 예. 어떻게 미션 하셨어요? 했죠. 드디어 미션 공개의 시간. 달인의 손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겼을까 기대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달인표 자동차 인테리어. 마치 진짜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고급스러운데 바닥 또한 깔끔한 마무리. 덤으로 의자도 예쁘게 단장했어요. 달인 손끝에 섬세함이 돋보이죠? 이거 너무 좋다. 차 지인도 대만족. 아주 뭐 차가 네. 완전 고급차로 돼버린데. 좀 세련돼 보고 집 같아요. 이거 마을 같아. 달인 미션 성공! 수고하셨어요. 16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태까지 했는데 제가 할 줄 아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쭉 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화이팅! 포기 없이 한 길만 달려온 당신이 진정한 달인입니다.